하나, 둘, 셋 하고 쫙 필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중요한 소장품이에요. 되게 장생하겠네요. 네. 4만여개의 상품이 있는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입니다. 이번 주 코너는 덕질 레벨 업인데요. 업? 네. 지난번 저희가 랜선토로 품을 열었죠. 네, 이 덕질 레벨 업 코너에서는 여기 있는 제 수집품들, 새롭게 추가된 수집품들, 더 중요하게는 그 한 달 정도 사이에 제가 샀던 각 가지 박스들이 있겠죠. 여기 배달되는 책이라든지, 네, CD라든지 DVD라든지 등등등을 언박싱을 하는 코너까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뭘 갖고 왔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국내 배우들한테 사인을 받은 것들인데 네. 자, 그럼 배우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바로 이제 미나리 아닌가 싶은데 주인공인 한예리 씨 사인입니다. 한예리 씨를 만났을 때 제가 이 문구를 생각했어요. 미나리, 한예리, 병아리 이렇게 써달라. 원래 향 피우기 위해서 일단 꽂아가지고 쓰는 받침입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이 병아리는 남 것인가요? 수 것인가요? 이제 감별해야 되는데 예. 이것만 봐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문소리 씨가 예쁘게 또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는데 샌드아트 작품이에요. 네. 모래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문소리 씨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제일 생각나는 것은 오아시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아시스 를 뜻하는 사막의 풍경이 담긴 샌드아트에다가 문소리 씨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동원 씨입니다. 강동원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우산이에요. 그때 유혹에서 그 우산 장면이 강동원 씨를 스타로 만든 그 장면 때. 중에 우산을 쓴 강동원 씨 영화 굉장히 많아요. 1987, 검은 사제들, M. 강동원 씨가 직접 그 우산 마다이 씨 본인이 출연했던 우산 영화들 적어주셨고 사인을 해주셨는데 이쁘죠. 분리도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로 네 칸이 남았는데 강동원 씨가 앞으로도 우산 영화 찍을 테니까 그때마다 와서 하나씩 채워주겠다. 보시죠. 네, 딱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이 안 가는데 버닝이죠. 버닝. 버닝에서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아인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버닝 특별한 영화이기도 해서 사인 부탁드렸고 여기 유아인이라고 써있죠. 조금 더 큰 비닐하우스를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깜찍하네요. 텐데 글씨도 굉장히 예쁘죠. 안 꿈이 없었어. 네, 비트라고 써있는데 바로 정호성 씨의 리즈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그 비트에 나왔던 실제 그 혼다 오토바이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를 바꿔서 없었다를 있었다를 바꿔서 예. 긍정적으로 사인을 정말 배우분들께도 특별한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귀여웠겠죠 제가. 근데 이거는 성실한 나라 앨리스 이정현 씨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짜 연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제 오토바이 배달할 때 빨간 헬멧을 쓰거든요. 이정현 씨가 또 워낙 이게 자그마하시니까 쓰시고. 일부러 아동용 헬멧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센스쟁이. 본인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셔서 이렇게 길게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동진 평론가님 이렇게. 하트까지 이렇게. 네. 네, 이건 전도현 씨인데 네. 다음에 만나면 또 전도현 씨 뜻하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고요. 이거 급하게 준비하신? 전도현 씨가 재작년에 기획전을 했었어요. 전도현 특별전 이동진 평론가님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또 네. 적어주셨네요. 전도연 씨 영화는 어떤 게 인상 깊으셨어요? 전도연 씨는 뭐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의 역사니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미량이죠. 네. 사대지도인가요? 궁금하죠, 뭔지. 네. 지금부터 뜯었죠? 한쪽만 잠시만요, 뜯으시면 제가... 되고요. 네. 이게 꽉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서 포스터겠죠? 미국에서 온 거고요. 아유, 뭐 이렇게 이중, 삼중. 하나, 둘, 셋 하고 쫙 필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중요한 소장품이에요.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사인이 되어 있죠. 네.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부터 시작해서 팀 로빈스, 그리고 모건 프리먼 등등의 사인이 네.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네. 구하기 어려운 건데 장면 진짜 굉장했죠. 네. 하나가 더 있는 같이 지금 딸려 나온 건데요. 물품에 대한 진품 감정 증명서. 궁금하시죠? 아, 너무 궁금해요. 크기 사이즈도 이상하고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손상을 가면 안 되니까. 역시 언박싱 장인답게 아주 능숙하게. 바로 LP판입니다. 빌리 아일리시. 와,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제가 빌리 아일리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미 하나를 구했습니다. 데뷔 앨범으로 사인 역시 빌리 아일리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데뷔 앨범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EP 앨범이에요. 역시 LP판이라서 여기도 빌리 아일리시가 되어 있죠. 네, 가장 큰 박스인데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생길 땐 손맛이 또 중요하죠. 끊어줘야 돼요, 중간에 한 번. 팔에 근육 생기시겠어요? 이런 거 보면 꼭 예. 반드시 터뜨려야 돼. 시간 잘 가요. 뭐 아이언맨 부품 같기도 하고요.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의 연료통입니다.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이제 앤 마그리엣이라는 뭐 전설적인 배우이면서 가수 네.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 매니아예요. 할리 데이비슨의 초기 모델이에요. 연료 탱크에다가 앤 마그리엣의 사인을 받은 거죠. 네, 역시 미국에서 온 건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사진이에요. 제대로 보냈네 역시. 네. 수집가들의 서로 마음을 아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드입니다. 네, 제일 재밌는 게 다이아드 1편이잖아요. 네. 브루스 윌리스를 엄청난 스타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 브루스 윌리스 사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데다 갖다 붙이겠죠? 네. 구매하는 사이트들인데 요즘 직구를 합니다. 음악을 제가 좀 좋아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임스 블레이크인데 리밋 투 유어 러브라는 굉장한 명곡이 있어요. 그 이후로 팬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음반이고요. 피트요는 스칼렛 조헨슨하고 듀엣곡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목소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이비 버드라고 영국의 원맨 밴드 뮤지션인 사람인데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하죠. 이건 알렉산드라 버크인데 영국에서 오디션 대회에서 1위를 했는데 더 사일런스 같은 명곡 있죠. 슈퍼 퍼리 애니멀스는 영국 밴드인데 음악이 굉장히 독특해. 그룹 이름 자체가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난 자그마한 동물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꽤 된 뮤지션인데 빌 페이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서정적인 면모도 있어서. 이건 아이언 앤 와인인데요. Godless Brother in Love라는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역시 원맨 밴드죠. 캐스 맥콤은 3박자 노래들을 너무 잘해서 Lonely Doll 같은 노래 이런 굉장히 훌륭한 노래들이 있어요. 여성 듀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에저레이라는 그룹인데 그 두 멤버 중에 오렌다 핑크의 솔로 음반 백스터 듀리라는 이제 영국 뮤지션이고요. 목소리 자체가 아주 매캐하면서도 어떤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뮤지션이죠. 네, 이건 상관 아니고요. 네, 노바 미디어에서 온 걸 보면 뭔지를 알겠는데 네, 이건 또 뭔지 볼까요? 자, 노바 미디어 감사합니다. 게임인가요? 사실은 1917을 제가 커멘터리를 했어요. 보통 한두 개 보내주시는데 다섯 개나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책입니다. 저도 하도 많이 사가지고 뭘 샀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책은 휴먼카인드라는 책인데 물론 다 제가 안 본 책이니까 샀죠.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인류학적이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쓴 나는 죽으려고 했던 심리학자입니다 라는 건데 자살 심리에 대한 학문적이면서도 굉장히 에세이적인 올가강에서 몽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중앙아시아 역사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번갈아 사거든요. 골고루 해요. 왜냐하면 약간의 인연이 저하고도 있을 수도 있고 기왕이면 골고루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네. 족장의 가을인데요. 100년의 고독이라는 워낙 위대한 작품이 있지만 읽어보려고 마르케스 좋아하니까 샀고요. 산책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책이 사실 이 책이에요. 변신의 역사라는 책인데 인류 문화에서 변신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늑대 인간에서 지킬 박사 하이드까지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미학이라는 책인데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이름은 워낙 중요한 영화사의 이름이니까 네, 이번엔 뭐 알라딘인데요. 촘스키의 은밀한 그러나 잔혹한이라는 책인데 원래 언어학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테러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고발과도 같은 책입니다. 미초 가쿠 책 어려운데도 자꾸 읽게 돼요. 여기 나온 바로 이 평행우주라는 책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은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해질 때쯤 보면 저기서 멀리서 오면 그게 개로 보이기도 하고 늑대 보이기도 하는데 알 수가 없다라는 선거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로 보이는 근데 어떻게 보면 늑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부터 히틀러까지 케네디까지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라는 건데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대중문화나 이런 문화에 이런 책들도 좋아하거든요. 몽고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인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결국 세계사가 언제 탄생했는가 전쟁사로 보거나 인류 문명사로 본다면 세계사가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몽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책이 모두 3권이 나왔어요. 제가 2권이 있었는데 한 권을 더 사게 됐죠. 그만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중요한 감독이죠, 저한테. 그거 알라딘입니다. 네, 사실은 이거 곱하기 한 5배 정도 책을 사는데요. 방송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자, 이번 책은 첫 번째는 모험과 교류의 문명사. 역시 같은 맥락이죠. 문명에서의 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민담형 인간이라는 책인데 민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징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에 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조건 사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몸, 육체 이쪽이거든요. 네, 이상 생각했네요. 네. 네. 몸의 시약이라는 책. 로베르토 볼라뇨의 먼별인데 로베르토 볼라뇨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읽기는 어렵지만 한 5권쯤 되는 2666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굉장히 좋아하고 칠레의 밤 같은 좋은 책이 있는데 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꼬민까지 1789, 1871인데 이 한 80년 사이에 프랑스는 정말 혁명의 시대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만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우아집인데요. 아까 말씀드 드린 것처럼 네. 민담이나 이야기 전설 이런 거 관심이 있거든요. 아. 네, 구매한 또 다른 책 박스 얼른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요. 아. 네. 네, 먼저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건데 이기적인 감정이 사실은 진화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감정이 작용했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중국 지리의 즐거움인데 중국 땅이 워낙 크고 또 각 성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중국 지리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내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녀 아델은 레일라 슬리마니의 장편 소설인데 레일라 슬리마니 책 중에서 제가 달콤한 노래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책임만만한 이 작가가 또 새롭게 어떻게 썼을까? 지구의 사회사라는 책인데 지구의를 다룬 책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지구의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 어떤 사회사가 있을까? 본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본다는 게 대체 예술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진 같은 걸 볼 때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되어 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해주신 책인 것 같은데 폭격의 역사라는 책은 제목과 달리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19세기, 20세기의 그 전쟁의 역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에 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컬트 영화 그 미학과 이데올로기인데 이건 역시 컬트 영화를 다룬 또 영화에 관한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구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은 다 제가 구입한 책이고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책들도 계세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 과연 이게 다 신간이니까 평론가 이동진님이라고 적혀있네요. 롤라 라퐁의 17일이라는 책. 우리는 이별을 떠나기로 했어라는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역시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요.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어차피 뜯는 과정은 아이고 괜히 샀어 희망카인드 아까 내가 샀잖아 내 돈 내 상 제가 읽을까요? 아이고 주시는지 모르고 제가 샀는데 제가 남은 한 권 주변에 또 이렇게 진짜 이 책 읽고 싶어하는 분한테 네, 뿌듯합니다. 네. 이 많은 걸 우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신이시여. 또 나름 또 네, 빨리 말하니까 또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지금 원본 샷을 계속하는 느낌도 났어요. 아, 맞아. 네. 아, 잊고 있었는데 아픈 기억이. 아, 예. 그때 네. 수달 되셔가지고 오늘 명수훈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장품 소개하면서 네네. 영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일단 미량 같은 굉장히 훌륭한 걸작 영화 있고요. 1987. 네. 1987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지만 성실한 나라 앨리스도 많이 안 보신 분들 많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영화니까 이 세 편의 영화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 모든 영화를 BTV 오션에서 볼 수 있다는 점 참조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즉석으로 제안해주셨는데요. 네. 이 많은 큐레이션 해주신 책들 중에서 네, 네, 네. 한 세 권 정도를 작가님께서 네. 픽해주시고 네. 이 책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즉석에서 그냥 여러분들께 책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혼자 자랑 혼자 실책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네. 제가 너무 나쁜 사람 네. 같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은 책을 제가 아마 세 권쯤 고를 것 같고요. 그 세 권을 각각 한 분께 오늘 댓글 다시는 분들 네, 중에서 저희가 맞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네, 저희 상단 댓글에 소배 링크를 걸어둘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주셔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실례지만 사인도 가능하신가요? 아, 네. 이게 사실 제 책이 아니라서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르 캐세가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아키 타임! 파이아키아! 자 그럼 이제 책 꽂으러 가야죠. 놀면 뭐하나요? 나는 죽으려고 했던 심리학자. 죽음에 관한 책들이 쫙 꽂혀있거든요. 색깔도 맞추잖아요. 죽음의 벽 옆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공인까지 네.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등등의 책 꽂혀있는 모험과 교류의 문명사죠. 괴물에 관한 책, 요괴에 관한 책, 뱀파이어 강의 옆에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은밀한 몸과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사이에 꽂아놓으면 선거의 정석 옆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 이란 책인데 존 버거의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도 있어요. 딱 그 위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책이 더 작으니까